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자, 오늘도 셋업 추천편인데요. 느낌이 좀 다르니까 나가지 말아봐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될 제품들 또한 저희 요청에 의해 제품만 지원을 받아서 동거래 없이 진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무슨 셋업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림더 워드로브 제품이에요. 요 브랜드는 미니멀하고 감성적인 느낌으로 많은 분들께 인기가 많은데요. 미니멀 끝판왕 셋업은 저는 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제품의 원단감은 엄청 두껍지는 않되 살짝의 건조한 느낌이 나는 그런 원단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건조한 원단감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각이 서는 느낌이 아니라서 뭔가 미니멀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자체도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들어가서 뭔가 시선이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일단 전반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다? 미니멀이다? 아니, 버튼 또한 히든 처리되어 있고 양쪽 주머니도 히든이라서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셋업으로 나오는 팬츠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싸게 부츠컷 느낌으로 빠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보다는 좀 마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지금 제가 입고 있어요. 사장님 나도 챙겨주셨죠? 아무튼 만약에라도 여자친구가 있으시다면 있어요? 있다고? 여자친구가 만약에라도 있으시다면 여자친구와 커플룩으로 셋업을 입어보는 건 어떨지 저도 입고 싶네요, 남자친구랑. Stalkers. 자, 앞서 보셨던 제품이 미니멀이라면 이번엔 빈티지한 느낌으로 가볼까요? 디앤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빈티지스러운 브라운 컬러인데요. 뭔가 차가운 도시 냄새에 붉은기가 싹 빠진 그런 컬러라서 저는 굉장히 호였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원단감은 매끈매끈하되 막 산티나는 매끈함이 아닌 그래도 매트함이 살아있는 건조한 매트함이기 때문에 조금 원단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기본 정석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3 버튼에 양쪽 플랫 포켓이 있고 왼쪽 가슴편에도 포켓이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점은 좀 오버핏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라도 이런 빈티지한 감성은 싫지만 요 색깔하고 블레이저 이쁘네?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다운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빈티지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좀 사이즈가 큰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깨 패드가 있으나 엄청 강력한 막 아빠 막 약간 야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오버사이즈 데디핏이 나는데도 엄청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기는 하죠. 요 사이즈를 또 나도 막 어깨가 넓어지고 싶다 해가지고 엄청 크게 사버리면은 오혁씨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라도 그런 취향이시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스토커즈는 개인 취향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일단 블레이저도 블레이저지만 저는 디앤서 요 제품 와이드 팬츠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팬츠는 투턱이 잡힌 와이드 팬츠인데요. 그 핏감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셋업을 다 사기엔 내가 지갑 사정이 별론데 라고 하시면 저는 단품으로 이 바지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과 그 핏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투턱 와이드핏을 굉장히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사장님. 자, 그래서 이 셋업은 말이죠. 빈티지한 감성을 입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셋업이라고 힙할 수 없다? No. 셋업도 힙하게 연출 가능하신데요. 그래서 제가 찾은 제품은 바로 트림리센스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은 가격이 굉장히 괜찮죠? 셋업으로 이 가격이에요. 괜찮죠? 나 잘했어. 일단 원단감 자체가 조금 특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뭔가 빳빳한 느낌이 절대 아니고 얇고 매끈매끈하고 유연한 느낌의 블레이저 셋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블레이저 수트 셋업을 걸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가디건을 입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손에 자주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갇혀 입은 듯 하면서도 아니면서도 후리하면서도 그 감성은 살아있으면서도 뭐 그런 느낌이라고요. 게다가 이 얇은 원단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 여기에 박시한 큰 가디건 하나를 걸치거나 코트를 위에 또 걸쳐줘도 감성이 있을 것 같고 제 취향일 것 같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힙한 감성이 살짝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에 프린팅 티셔츠를 입어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또한 바지가 단품으로 참 이쁘게 나왔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바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바지가 자칫 잘못하면 똥싼 바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막 굉장히 미리도 길고 막 크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쁘더라고요. 카고 팬츠인데 뭔가 찰랑찰랑 거리면서 첼시 부츠랑 매칭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여기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대표님. 블레이저 사이즈가 미디움 라지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라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나는 좀 힙한 감성을 원한다면 한 사이즈 더 크게 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라지를 제가 입어봤는데 좀 더 커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제 어깨가 큰 걸 수도 있어요. Stalkers. 이렇게 해서 키미가 약간 스타일별로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셋업을 추천드려봤는데요.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셋업 이러고 있는데 또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자, 오늘은 민더 워드로브 제품으로 이벤트를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이제 셋업 안 할게요. 그만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민더 사장님, 제거 고마워요.